안녕하세요. 손쉽게 모델 수안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헤어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투톤으로 염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집에서 한번 셀프로 따라해보세요. 끝부분은 원래 모발대로 놔두고 안쪽만 투톤으로 염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호일을 준비해주셔서요. 호일을 자기 머리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주세요. 한 곳에 뭉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부분을 남겨놨고요. 뒤로 뭘 넘겼을 때 약간 투블럭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머리도 염색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네, 이렇게 다 바르신 뒤에 호일을 반으로 잡아서 다른 곳에 붙지 않게 고정시켜줄게요. 짜잔! 이제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투톤 헤어가 완성됐어요. 아까 안쪽에 안 한 부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간 부분만 이렇게 보이시죠? 뒤로 넘겼을 때 여기 부분을 아까 안 하려고 안 바른 거거든요. 컬을 더 많으니까 이렇게 붉은 부분으로 투톤이 보여서 머리가 아까보다 훨씬 예뻐졌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추!